11장 말씀 좀 오늘 또 보겠습니다. 11장.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베라카, 복이 될 거고, 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빗나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빗나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건너갔을 때, 건너가서 그 땅은 어디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디에서 이 모세가 명령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냐면 세겜 땅에서 이것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8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9장부터 여기는 이 뒤에 하시는 말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세겜 땅에서 세겜에서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 지금 30절에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심산하고 에벨산을 말하면서 이 두 산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쪽 속의 땅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제일 먼저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장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자, 13절부터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를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걸 듣게 되었죠. 언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땅의 죄가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범위예요. 이 땅들의 범위. 곧 겐족속,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 족속들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7장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생소한 땅이 아니라 이미 누가 밟았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이미,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거죠. 출애굽기를 좀 보시면,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에 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내셨어요. 뭘 듣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여기 이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라카흐, 이게 흔히 그 많이 쓰고 있는 휴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거의 아마 이 구약에서 처음 쓰여진 단어일 거예요. 라카흐, 취한다. 내 백성으로 취한다. 취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 땅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모세에게 내 백성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신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또다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셨고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가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이렇게 약속이 된 땅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장. 시편 105장은 성경에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데죠. 이 성경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있냐면 역대상 16장에 그대로 있어요. 이 시편 105장과 역대상 16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나 보세요. 105장.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너무너무 맞는 말만 하세요. 다윗의신데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 뭘 기억하시냐?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다 같은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뭔지 아시죠?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파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파기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장을 내셨다고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근거로 언약을 맺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약속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전제로? 중간에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맺은 언약을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은 8절에 천대라고 합니다. 천대까지만 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라고 말할 때 그 천대는 천대까지 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창세기 12장의 말씀들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천대에 걸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땅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유엔에서 그것을 논의를 하고 뭐 해법을 찾고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시편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천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금 그 땅들을 차지했었던 다윗이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세겜에 갔을 때 처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우리 신명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에발산에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할 때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고 그 후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 땅이 세겜 땅이라고 했죠. 그 세겜은 어떤 땅이었냐? 아브라함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가나안 중에서도. 그리고 야곱이 기억나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었죠.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에서를 피해서. 그래서 그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디로 오냐면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제단에 이름을 붙여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지파로 나누었고 모세가 하라고 했던 대로 두 지파로 나누었고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는 줄 아십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어디에다 쌓았을 것 같아요? 이 제단을. 그리심산, 축복의 산? 놀랍게도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저주의 산. 저주의 산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저주에서 건지신 분이 메시아이시고 저주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세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 다윗
역대상 16장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웃사가 정말 하나님이 터트려서 죽이기도 했고요. 그죠? 궤를 언약궤가 넘어가니까 잡으려다가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놨는데, 석 달 동안 옮겨놨는데 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이 쌓였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우사가 죽었지만 사실은 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냐면 다윗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대표가 다윗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해요. 이 찬양. 자, 7절에 보시면 감사 찬양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정말 극도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 이 찬양 속에 뭘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똑같죠.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이르시기를, 이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업의 지경, 그 상속의 몫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의 지경이라는 말은 상속의 몫이란 뜻이에요. 너희 상속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몫으로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8절에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모세의 임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상속으로 주는 땅이에요.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을 한번 너가 바라봐라.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로 우리 11장으로 돌아가세요.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아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어요. 첫날 한 바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둘째 날 또 돌고 셋째 날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말이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서 아이성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이인데 작다란 뜻이에요. 똑같죠.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이 희한하게 신기하게 똑같죠. 아이라는 이 말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굉장히 작아요. 정탐을 보냈어요. 한 3, 4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30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고 그야말로 축복이 있었고요. 아이성은 저주가 있었어요. 여기에 아간의 죄가 숨어 있었죠.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었죠. 결국 이 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멸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경험을 한 거예요.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가려면 아브라함 처음 제단을 쌓았고 바탄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그 제단 그 세겜 땅 그 땅까지 그 땅은요 또 놀랍게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죠. 정당한 지불이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이에요. 그 땅 야곱이 돈을 지불하고 산 그 세겜 땅 엘 엘로헤 이스라엘 아이성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수십 킬로예요.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려면 이틀은 좋게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중간에 성경이 중간에 들어온 장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각성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여리고 성을 경험을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보여주셨고 아이성 그 작은 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두 개를 다 경험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일어났어요.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즉각즉각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즉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움직여야 합니다. 이틀 거리가 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신명기 27장에 보면 여섯 지파 여섯 지파를 나누라는 명령을 모세가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섯 지파 여섯 지파를 다 살펴봤어요. 성막 이동했을 때 그 지파를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뭐 루벤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순서, 그 다음에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다 분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 모세가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분류를 쭉 봤어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누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지파가 축복의 산 쪽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축복의 축복을 받고, 여섯 또 다른 지파가 저주의 산 쪽에 있다고 해서 저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도, 이 여섯 지파든 이 여섯 지파든 누구도 저주 받을 수 있고 누구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따라서. 지파하고는 관계없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저주의 산 쪽에, 에발산 쪽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경험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께서 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놨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땅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8장에, 여호수아 8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7장에, 좀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이 모세가 말씀한 이 말씀을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여섯 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 다음에 여섯 지파씩 세우고 레위 사람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외치면. 이 1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1계명, 2계명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나머지 뒤에 5계명부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전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8장에서, 여호수아 8장에서 이 일을, 세계명에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동편에서 보면 왼쪽에 에발산이 있고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명을 했고 에발산을 왜 저주의 산으로 명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추측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심산을 보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왜 거기가 축복의 산인지, 에발산을 보면 왜 거기가 저주의 산인지.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심산은 굉장히 풍요로운 산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은 민둥산 같은 그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눈으로 봐도 아 저기가 왜 저주의 땅이고 왜 저기를 축복의 산으로 명했을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동편에서 봤을 때 왼편에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고 오른편에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항상 왼편에는 염소예요. 오른편에는 양이에요.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나누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분명히 이것을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도 나뉠 거고 저주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는 거죠. 오른편에 서든지 왼편에 서든지. 여호와서 3장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 그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엘 3장 12절에 심판의 사람들이 있고 16절에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좀 찾아봤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천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가나안이라는 말 뜻이.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카나라는 말에서 왔어요. 카나. 그러니까 가나안은 카나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말, 캐나안 땅을 생각할 때 그들이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뭐냐면 카나라는 단어예요. 가나안은, 카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낮추다,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 낮은, 아래. 이 카나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군대와 군대가 싸웠을 때 한쪽 편이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군대로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패하면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카나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많이 쓰였냐면 왕이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 그때 이 카나라는 말을 썼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인가? 완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땅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땅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이 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 가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완전히 완전하게 굴복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연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땅이고, 자기의 발로 물을 대서 농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은 그 땅이 풍요로움을 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오죽하면 젖과 꿀이 흔다고 말을 했겠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땅은 완전하게 순복했을 때, 순종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그 땅에서 더 순종함으로, 더 순복함으로, 더 복종함으로, 하나님 명령과 규례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